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7권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84쪽에서 187쪽의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3.7km의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이지요. 1977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시장이 방한하면서 삼릉로였던 그 길이 테헤란로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물론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어떤 도로명에도 워싱턴로가 없고 베이징로도 없는데 테헤란로가 있다니 이란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나라였네요. 그런데 이란의 옛날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구약성경 39권 중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와 선지자로 활동한 다니엘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는데 이 사건과 성경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자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학개, 스가랴 벌써 세 권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한 것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되고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탄생시킨 기록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페르시아와 관련한 네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세푸스는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느헤미야이고요. 그러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페르시아와 관련한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총독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일곱 권의 성경과 페르시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애굽의 바로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와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과 메대와 파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